서울 지역에 22일째 열대야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 후반까지 열대야가 이어진다면 역대 열대야 연속 일수 최고값을 갈아치울 예정인데요. 네, 밤뿐만 아니라 낮더위도 만만치 않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서정 캐스터. 네, 저는 지금 광화문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는 덥다는 말도 지치시죠. 이렇게 시원한 곳이 간절해지는 요즘인데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체감온도는 33도에서 36도 안팎까지 치솟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찜통더위 이어가겠는데요. 특히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체감온도는 35도를 웃돌며 더위가 심합니다. 자세한 낮 기온 살펴보시면 서울 35도, 청주와 광주, 대전도 35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이렇게 볕이 강한 만큼 자외선을 적극적으로 가려주셔야겠는데요. 전국에서 높음에서 매우 높음 수준까지 치솟는 만큼 수십 분 이내에도 피부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피부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겠습니다. 열기가 쌓이면서 수도권과 강원에 최고 40mm, 충청과 남부지방에는 최고 20mm의 소나기가 찾아오겠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강원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고 30mm 안팎으로 세차게 집중될 때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주 내내 푹푹 찌는 찜통더위 이어가겠습니다. 8월 중순부터 한여름 더위가 꺾였던 예년과 다르게 이번 주가 지나고 8월 하순까지도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이고요. 뜨거운 열기가 쌓이면서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가 자주 찾아오겠습니다. 이렇게 밤낮을 가리지 않는 무더위에 건강관리 잘하고 계신지요? 수분 섭취 충분히 하시고요. 장시간 야외 활동은 피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